안녕하세요. 공사 중인 아파트 현장과 그 주변을 직접 발로 뛰면서 소식을 전해드리는 걷기와 여행입니다. 오늘은 송도 자이더스타 아파트 현장을 찾아가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송도 자이더스타 아파트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96-11번지 일대이고요. 송도 랜드마크 시티 609에 속해 있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곳에는 총 9개동 1533세대 지하 2층부터 지상 44층까지 올라가고요. 주차는 세대당 1.53대이고 용적률은 182%, 건폐율은 14%입니다. 입주는 2024년도 12월로 예정되어 있고요. 여기에 평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35평형, 36평형, 41평형, 42평형, 43평형, 44평형, 45평형, 46평형, 47평형, 49평형, 57평형, 63평형, 65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주택인 84제곱미터, 전용 84제곱미터 35평형이 되겠네요. 분양가는 9억 1000에서 9억 3000에 분양을 했었는데 현재 매도 호가는 저층은 8억 9000에 나온 걸 볼 수 있고요. 고층은 9억 5000 이상으로 나온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그 아파트가 건설되는 현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파트가 건설되는 현장은 지금 이곳이 되겠습니다. 이곳이 지금 아파트가 건설되는 현장이고요. 지하철역은 지하철역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네요. 이쪽에 센트럴파크 역도 그렇고 인천대 입구 역도 그렇고 국제업무지구 역도 그렇고 지하철역에서는 좀 거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이제 학교는 바로 옆에 송도 해양 3초등학교가 2024년도 9월 개교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부지가 상당히 넓은 거 보면 중학교도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도상에는 지금 표시는 안 돼 있는데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현송 중학교가 있고 바로 옆에 이제 현송 초등학교가 또 같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학교를 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망은 이제 이쪽이 이제 인천 앞바다 조망이고 이쪽이 워터프론트 메인 호수 조망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잭 니클라우스 골프장 조망이고 바로 또 옆에도 여기도 이제 그 송도 워터프론트 연결 그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접 바람 여기를 걸어 보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그 조망이 좋은 그런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직접 현장을 한번 걸으면서 송도 자이더스타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곳은 그 앞으로 롱비치 파크가 이쪽에 이제 공사가 시작되면 롱비치 파크가 될 그 해안 쪽에서 지금 걸으면서 송도 자이더스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층수가 한 15층 정도 올라간 것 같습니다. 15층. 15층 정도 올라간 것 같고요. 이제 윤곽이 어느 정도 이렇게 보이고 있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쪽이 이제 롱비치 파크가 생기면 이쪽이 굉장히 그 바다 인접한 공원으로서 굉장히 그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809에 있는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그쪽 롱비치 파크도 인기가 많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여기까지 이제 연장이 되면 이곳도 굉장히 명소로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곳이고요. 그리고 이 롱비치 파크 끝나는 지점엔 또 워터프론트 또 그 공원이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공원을 따라서 가면 워터프론트 메인 호수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쪽이 멋진 그런 곳으로 지금 연장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 보이는 곳은 지금 초등학교 공사를 하기 위한 현장 사무실, 초등학교 공사를 하기 위한 현장 사무실이 보이고 있고요. 초등학교 부지가 있고 그 옆에는 또 중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같이 단지 옆에 인접해 있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그 롱비치 파크 공원과 또 워터프론트 호수 공원과 또 건너편에는 잭 니클라우스 골프장 그 조망도 있고요. 또 서해 바다, 인천 앞바다의 그 일몰 석양을 바라볼 수 있는 조망도 있고요. 또 609에 이제 랜드마크 시티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에도 또 골프장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유현준 테라스타운도 들어올 수 있고 또 세계 최대의 그 에디슨 박물관도 들어온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609의 호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도 자이더 스타도 여기가 분양가가 이제 상당히 좀 비싸가지고 아직 입주는 안 돼 있습니다만은 분양가 비싼 만큼 완공이 되고 나면 굉장히 그 인기가 많은 그런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영종도도 보이고 있고요. 인천대교, 인천대교도 보이고 있고 인천대교의 그 야간 조명이 또 굉장히 멋진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인천대교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곳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부촌으로서 자리매김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파트 공사만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이 좀 굉장히 그 휑한 그런 휑하지만 여기가 이제 아파트가 입주하고 공원도 조성되고 주변에 또 상가 시설 또 그런 점포들이 들어오고 하면 정말로 이곳이 멋진 그런 아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곳이 이제 바로 지금 제가 걷고 있는 곳이 롱비치 파크 공원이 될 그런 곳이지요. 그래서 이곳에서 바라보는 송도 자이더스타 지금 한 10층 정도 이렇게 올라간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정말 멋진 아파트고 살고 싶은 그런 아파트입니다. 609가 이제 주로 이제 그 해안 바다 조망을 끼고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여기가 선호도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609에는 지금 이 아파트도 있고 바로 옆에는 이제 송도자이 크리스탈 오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앞쪽에는 또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1차, 2차, 3차, 4차 아파트도 있어서 이쪽에 이제 그 굉장히 그 부촌의 그 이미지로서 아파트가 지금 이쪽에 자리매김하고 있는 그런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평수도 또 여기가 상당히 좀 큰 평수들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30평대부터 70, 80평대까지 이루어진 큰 평수로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정말 송도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지역이 될 것 같고요. 또 부촌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송도가 가장 비싸면 또 인천에서 가장 비싼 그런 아파트가 되겠죠. 그래서 인천에서 가장 이제 그 각광받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그 멋진 아파트들, 고급 아파트들이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예, 인천 그 앞바다에 조망을 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튼실하게 한 10층 정도 지금 올라간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옆쪽에는 송도자이 크리스탈 오션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이 그 형제가 양쪽에서 지금 나란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지금 그 좌측은 이제 롱비치 파크가 생길 곳이고 이쪽에 지금 저 뒤편에 보이는 것이 송도 자이 크리스탈 오션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송도 자이더 스타 아파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쪽 바로 이제 우측이 워터프론트 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워터프론트 1-1 구간이라고 해서 지금 완공이 됐는데 지금 공원은 완공이 됐습니다만 그쪽에 이제 그 편의 시설 뭐 이런 건 아직 들어오지가 않아 가지고 좀 더 보완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워터프론트 공원도 굉장히 그 걷기 좋은 그런 공원으로 지금 조성이
지금 다 됐죠. 됐고, 이제,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가, 또 편의시설, 요런 것만 조금 더 보완되면, 공원도 완공이 되고, 이곳은 이제 그 송도 자이더스타 앞쪽에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쪽이 이제 그 102동 쪽이고요. 102동 쪽에서 보면 건너편에 있는 잭 니클라우스 골프장 조망도 가능한 그런 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2동 앞쪽에 있는 그 큰 도로가 지금 확보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여기가 이제 나중에 도로 포장이 돼서 이쪽으로 자동차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되겠네요. 그리고 바로 우측이 이제 워터프런트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송도 자이 크리스탈 오션 바로 옆에 형제로 있는 송도 자이 더 스타 아파트를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